자자, 거리두기도 완화됐는데 오랜만에 으쌰으쌰하는 의미로 오늘 회식 어떻습니까? 오늘이요? 오늘? 갑자기? 나 영화관 가는 날인데. 아, 아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으로 합시다. 전에 갔던 삼겹살집. 헐? 금요일이요? 아니, 이거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회식에 대한 동상이몽은 사회인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죠. CJ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회식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0.8%는 불필요하다, 38.7%는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 대체로 거부감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나서원님,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진행합시다. 나회식님, 제가 어제 삼겹살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갑자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차이가 보입니다. 응답자 중 리더는 49%가 회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구성원은 27%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령별로 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 50대가 50%, 2, 30대는 22%로 세대별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무작정 싫어할 건 아니지 않아요? 회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알죠, 알죠. 팀원들 간의 단합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보자.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역시 나서원님, 회식의 순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셨네. 물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9%가 회식이 구성원 간 친목 도모와 소통의 장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피곤한 사회생활의 하나다, 업무의 연장이다 등 부정적 인식도 30% 이상을 차지한 만큼 회식 문화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식 문화의 개선이라 예를 들면요? 회식 메뉴 다수결로 정하기? 향후 회식 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활용 또는 일과 시간 내 간소하게 진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44.2%를 차지했는데요.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일과 시간 이후 개인 시간 보장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 술 없이도 소통과 단합 완전 가능하죠. 그래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맛집 투어, 카페 투어, 전시,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볼링, 당구, 체험 공방, 마사지 테라피, 보드게임 할 게 이렇게 많은데요?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이래봬도 공연 쪽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쵸? 너무 좋죠? 또한 응답자의 무려 80.9%가 자율성과 개인 시간에 대한 회사의 배려를 기대한다고 답한 만큼 회식 문화의 개선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인 시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히 회식 결정은 미리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협의, 배려와 존중, 접수 완료! 시대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회식 문화. 그것이 진정한 친목과 단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